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저희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넘어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가족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아, 42페이지입니다. 아, 세 가지 공부는 네 번인데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일단 네 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의 이득을 연습하는데 지난주에는 죄를 이기는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입니다. 아, 42페이지 예배 생활. 아, 예배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를 할 정도로 이 예배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나라의 왕이 저를 만약에 초대한다고 해도 엄청 영광일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근본 알리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기죽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강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은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상이 걸려 있으면 자세가 다르거든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 조금 지났는데 우리 한참 때는 우리 기관별로 이렇게 6층에 우리 교회 6층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체육관 엄청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6층에서 이렇게 이제 남전도 여전도의 별로 윷놀이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다가도요 막 윷놀이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 기관 1등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유시야, 뭐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막 장로님들하고 막 권사님들하고 싸워요. 왜 싸우나 그랬더니 이게 왜 걘데 걸리라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다투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상이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그 상이 뭐냐?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뭐 갑기슈 하나, 또 퐁퐁 하나, 치약 하나, 비누 하나. 사실 그런 거 슈퍼에 가서 하면 2,000원이면 3,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요, 2,000원, 3,000원 주고 사는 것보다 이 상이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여전도의 기관이 여전도에는 36기관까지 있어요. 많죠? 얼마나 기관들이 많은지. 근데 또래들이 모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20년도에서 1등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20년도에 1등 했습니다. 그런데 막 한 그릇 타가는데 모자라. 왜냐면 그 기관이 많아가지고 60명, 80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을 받았는데 모자라. 그러면 자기 기관에서 또 다시 돈 내가지고 사가지고 막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1등 했다고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윷놀이 하나 하는 데서 1등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기념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43페이지 보면은 미리미리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왕 예배 드리는 것 이상하게요. 2분 지각하는 분은 꼭 2분 지각해. 3분 지각하는 분은 3분 지각해. 왜냐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예쁘죠? 우리 교회 앞자리에 여러분들은 새 가족이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에 와서 자리에서 앉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내내 돈 벌어도 내 것이 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이웃을 도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열심히 돈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내가 막 아침에 졸리는 그 눈을 비비면서 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저녁에 야근해가지고 제때 때 놓쳐가지고 막 라면 먹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돈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 내가 열심히 나가서 벌었잖아. 내가 졸리는 눈 비비고 나가서 일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열 개가 다 하나님 건데 어떡해요? 다 하나님 거야. 근데 그 중에 십일조는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야.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 뜻을 그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가서 일했는데 내가 잠자지 못하고 일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해도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아파 보세요. 이게 조금 아프면은 그냥 병원에 가지만은요 머리 많이 아프면은 뭐 MRI도 한 번 찍어갖고 안 돼. 두 번 세 번.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한 달 동안 100만 원 번 거 머리 만약 아프면은 한 MRI 두 번 찍으면 돈 다 날라가. 생명의 직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이 하나 내 거 뺏어가지고 뭐 점심을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또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가 그 꽃 있는 방법이 예배 드리고 이제 수건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수건 돌리게 하려고 이제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한참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때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들아, 너네들이 다음에 가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순수익이 들어오면 거기서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10의 1조 정도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10의 1조는 부모님께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또 이웃을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그것만, 그것도 태클을 안 걸더니 부모님한테 11조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안 걸리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엄마 어디 성경에 부모님께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장절을 내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방에 있다가 나오더니 알았다고, 부모님한테도 11조를 한대. 그래서 내가 직구제가지고 어이 아들 얼마나 할 거야? 얼마나 줄 거야? 그랬더니 지가 열심히 방에서 계산해갖고 온 거야. 4만 원을 준대. 4만 원. 그때 당시 4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그때니까. 그래서 어이 아들 고마워. 그리고 웃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사람이요, 부모님한테도요, 드리면은 내 마음이 든든하잖아. 작든 많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기쁘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면 또 하나님이, 또 부모의 기쁨이 또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대강 사랑할 때 복 주기, 하나님이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이 또 내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과 몸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간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 내가 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내 찬양, 내 기도, 내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사들이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그러면은 그 기도에 때가 차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 찬양, 또 하나님께 헌물, 헌금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고 또 나는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뭐 예배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대강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찬양 한 곡을 해도 우리가요, 우리가 막 교회 오면 날마다 막 말씀이 때로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요, 찬양 한 곡에 그 찬양의 단어 하나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어떤 단어에, 어떤 찬송 가사에, 어떤 말씀 한 구절에 딱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시편 47편 1절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악기 하는 분들은 피아노를 잘 치니까 막 악기들 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도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박수예요.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도 그냥 대강 이렇게 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칠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좀 활발한 분들은 이렇게 박수 하나 치는 것도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소심형, A형 이런 분들은 박수 치는 것도 하나 어색한 거야. 남들 다 칠 때 남한테 안 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도 소심형이었거든요. 그래서 A형이에요, A형. 지금 사모님으로 하니까 이렇게 장족이 발전했지, 초등학교 때는요, 김여신 글 읽으라고 그러면 막 울면서 읽었어. 창피해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소심했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분들은 박수 남들 칠 때 자기도 치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쳐. 그런데 예배는 나를 드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조바심,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참 우리 인간은요, 지혜성이 있어가지고 아홉 개 좋아도요, 한 개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찔려.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또 찔리면은 그냥 바로 회개해버리면 돼.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쾌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척 하면 하나님이 견디다 이놈 그리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혼내기도 했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선부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새가족 신방을 하고 목사님 가셨는데 문제는 매주일 올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왔는데 왜 이렇게 남편을 힘들게 하냐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응?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혼을 내켰는데 아이들을 왜 그렇게 노엽게 하냐고 아이들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옆집 아줌마하고 조금 다툰 일이 있어서 다퉜는데 이웃과 사이좋게 좋게 지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가더니 우리 집에 도책을 해놓고 간 것 같아. 왜냐면 날마다 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목장하고 교구 목사님하고 연결됐으면은 물어보면 되는데 어디다가 목장하고 빨리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물어볼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안산 경찰서에다가 우리 목사님 고발을 벌인 거야. 우리 안산 민나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하루에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 왜냐면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도 오라는데 어떻게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45페이지 보면은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뭐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보통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일이에요. 주일이 뭐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 날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복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으러 가자. 복받는 시간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꼭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금요일까지만 일할 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주일날까지도 일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청년 때 기도 제목이 뭐냐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일날까지 일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식당하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아요. 하나님 미리미리 손님 보내주세요. 꼭 주일날 막 토요일날 막 너무 손님이 많이 와도 주일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적당하게 손님 보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시민시장 지금은 시민시장이 많이 약해졌는데 시민시장에 우리 권사님 계세요. 박옥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성전 지을 때 그 성전 지을 때 밥 먹는 그 된장을 다 그 권사님이 됐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면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전 지을 때 열심히 지으라고 그 일꾼들 또 와서 밥 먹는 분들 된장을 된장국을 얼마나 많이 버려 된장을 다 된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조그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손님이 안 오면은 갑자기 고개를 탁 쳐박는데 그 다른 사람도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3분, 5분 열심히 기도하고 고개를 딱 들면 진짜 딱 손님이 온대요. 얼마나 감사해. 사업하는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선부동 쪽에 우리 세가족, 아니 우리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가게 밑에가 불교백화점이에요, 크게. 그런데 우리 집사님 가게 밑에가 불교백화점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네. 그리고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불교백화점 맨 유리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빵 터져서 부처님 섬기는 분도 이렇게 주일날 쉬는데 어? 하나님 섬기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뭔 그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잖아요. 꼭 주일날 같이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까지 장사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주일날 쉬고 다른 날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일차 산업이었어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 키우면서 또 농사하면서 그런 농번기에는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나 나귀까지도 쉬게 했대.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주일날까지 공부시킨다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감사하래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식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공부 못하면서 자식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부 머리 말고 다른 머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부분을 잘하는가 그 부분을 발견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냥 안 되는 공부를 그냥 억지로 시켜갖고 애기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시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래서 세속적인 거 오락, 쾌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생활 속에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이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건 극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직장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는 자예요. 연약한 자들의 죄를 대신 덮어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이어지기까지.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성직이에요. 목사님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택한 여러분이 직장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함으로 그 예배적 삶이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빛나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가정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나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빛나교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유야로 막론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냐면 성경에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알복신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제 제 기도 덕분에 다 알복신자 될 수밖에 없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요한계시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막 혼나고 막 칭찬도 받고 혼나고 이게 혼나기도 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번도 꾸지람을 안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칭찬받는 알곡 신자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단은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하나는 이 예배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47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전도 생활을 하는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최고의 선은 뭐냐? 최고의 착한 일은 뭐냐? 최고의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함의 표현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전도예요. 왜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해요? 평생 믿는 예수.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생 믿는 예수를 또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내 구주. 전도는 뭐냐? 예수 너 구주.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가지고 안 돼. 뭐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누가 믿어요? 내가 맛있는 반찬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열 번 해가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해주지도 않는데 맛있는 김치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요. 그러다가 몇 번 갖다 주면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 그러면서 나도 언제 한번 초청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100점이에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에이 가봐야 알지 뭔 천국이 있어. 그래요. 그럼 아저씨, 사장님, 회장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럼 지옥 가세요. 뭐 하고 화를 해요. 천국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은데 지옥은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성경은요. 지옥과 천국이 있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만큼이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이 있는 만큼이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빛나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 있죠?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에이 빛나교회 없어. 그럼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뻗듯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곳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제자는요 훈련이거든요. 이게 남자분들이 왜 군대 가기 싫어해요? 훈련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훈련받고 나면 딱 남자가 진짜 멋있어지잖아요. 달라져요. 우리 아들들도 보니까 이불도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살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이불이 각이 딱 잡혀서 팍 반듯하게. 우리 딸은 오히려 개판이고. 바뀌어요. 훈련을 받고 나면은 교육을 받고 나면 바뀌거든요.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난 안 돼. 그리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께 안 되네요. 그리고 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해. 예수님은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대요. 근데 왜 기도했어요?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전도 안 하면 회개해야 돼.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도 사람을 못 만났대. 그래서 길 가다가 프라한테 전도를 했대요. 프라, 너도 예수 믿어라.
하여튼 막대기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뭐예요? 전파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선포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흉보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희한한 게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건 잘 들어줘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중보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급하게 막 수술하는 분들, 급하게 막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 받은 분들이 엄청 고마워해요. 근데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남의 기도는 잘 들어줘. 왜냐면은 욕심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사역이에요.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은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전도할 때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 이 시간에 왜 나를 이 시간에 보냈는가 그걸 알게 해주셔요. 왜냐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전도할 때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상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루다니며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도 기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택시비 8,900원 나오는데 그냥 1,100원 악착같이 그냥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저 깍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만원 그냥 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머 예수 믿는 사람은 분하네 그잖아. 그래서 우리 사랑을 작은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시와 쪽에 한번 다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시와 관광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 직원이 있길래 마침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물티슈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저희 빛나교회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이렇게 고잔 이마트 이쪽에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한번 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또 자기가 전화번호를 주고 그러고 왔는데 문제는 진짜 오신 거야. 그잖아 우리가 전도하는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오는데 엉겨끼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다고 그래서 선물 드리고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세상에 차에다가 그 연꽃을 달랑달랑 달아놨어요. 진짜 부처님 섬기는 분은 그렇게 안 오죠. 근데 그냥 이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달고 온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교회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과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든 안 오든 일단은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또 바울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고로 핍박하던 분이에요. 최고로 핍박하던 분이 변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최앞장선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건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보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좋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답은 전도하라고 해요. 왜 좋은 아파트 살겠어요? 전도하라고. 왜 돈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은행에만 저축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건강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회장님 되겠어? 어? 전도하라고. 왜 종업원 되겠어요? 전도하라고.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요즘에는요, 아파트 한 층이 우리 자이 같은 데 보면은 한 나이 49층이니까 100세대예요. 여러분 100세대 시골 같으면 엄청 큰 말이에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 우리 이양순 권사님, 여기 우리 빛나교회 물티슈 좀 주세요. 나눠드리세요. 물티슈. 우리 교회는요, 전도지 선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물티슈 얼마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방에. 여러분이 가방을 좀 키우세요. 그래서 전도 선물을 언제나 갖고 다니세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잖아. 물티슈를 하나 드리면서 우리 빛나교회입니다. 근데 전도하면요, 빛나교회가 어디 있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100점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알아야 좋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오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분 물티슈도요, 10번만 줘보세요. 마음이 움직여. 에이 뭐 이 물티슈 준다고 교회 올까?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선물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전도지가 이 물티슈가 저 에스컬레이터 올라온 데 있죠? 지하에 이,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본빵도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마음껏 가져가셔서 전도 선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비로도 그잖아, 전도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물티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선물 드리면서 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나는 뭐 아프니까, 나는 망했으니까 전도 못해. 아니에요. 성경은 망했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망해도 전도는 해야 돼. 근데 세상에 보면요, 망한 사람 있어. 망한 사람은요, 망한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요, 심정을 아니까 전도하기가 쉬워. 나도 사실 망했는데, 예수 믿는데 망했다. 왜? 제대로 잘못 살았으니까 망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회개한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 거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암 걸렸으니까 나는 전도 못해. 아니에요. 암 환자는 암 환자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잘났다. 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데요.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전도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줘 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안 주는데 가서 전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줘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 시간에 부르짖죠. 막 달라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는 사모님이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문 많죠? 문 엄청 많은데요. 그 키 하나 가지면 다 열려요. 비밀이야. 근데요,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마스터키예요. 정말 하나님이. 근데 이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안 되잖아. 내 물질, 내 시간 이런 것들이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시간을,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전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기가 좋아.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요. 돈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안 주겠어요? 그잖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삐져가지고, 아, 나 전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 삐지지 말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또 좋은 직장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 그래. 아유, 전도는 뭐, 목사님이나, 뭐, 또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하지, 뭐, 우리까지 전도를 해?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전도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됐겠어요? 아니에요.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늘 예수 믿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거 전도잖아요. 그게 빌립식 전도예요. 와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형제인데. 근데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베드로 형아 가보자. 와봐 그게 전도예요. 일단 와봐 이게 전도예요. 쉽죠? 그래서 굳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면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요 이 복음은 주님의 지사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명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명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아멘어서 역할을 드릴 테니까 왕을 대신해서 어명요를 이제 사극 시대로 지나가서 조선 시대로 지나가서 어명요를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절을 할 테니까 한번 크게 해주세요. 어명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사극을 안 봤나 봐. 사극 보면요. 어명이로 뭐 그 어디 감에 앉아서 성은이 많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돗자리 깔고 어때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바짝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바로 바짝 일어나면 안 돼.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 이게 어명이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명이 크게.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바닥에 가면 안 된다니까. 한참 있다 일어나야 돼. 이게 어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째 이렇게 삼주는 이러고 삼족을 멸하라. 아니 삼족을 멸하라는데 어명이 성은이 만극하대. 이게 어명이에요. 어명이에요. 근데 한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전도는 숙제와 같아. 숙제. 다른 건 다 예수 믿기 좋은데 문제는 이 숙제가 힘든 거야. 예, 복음을 전하려니까 내 시간 들어가지, 내 물질 들어가지, 내 거 투자해야 되냐 쉽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져봤어요? 빚진 사람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날마다 무거워. 근데 빨리 갚아야지 속이 편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나도 모르게 져버렸어. 예수 믿자마자 나도 복음의 빚을 빌렸어. 그래서 못된 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나도 모르게 분의 백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을 전하는 게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들어야지. 예수라는 양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이폰, 갤럭시, 노트, 20 막 선전하잖아. 예수를 PR하는 게 전도예요. PR. 예수 믿으세요. 그 PR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갤럭시 노트 막 20 그러면은 막 흉을 봐. 저것들 또 바꾼다고. 막 흉 보잖아. 근데 어때요? 선전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바꿀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꾸잖아요. 그잖아요. 아이폰을 하든지 갤럭시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신 폰을 바꾸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또 이 복음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때로는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지로 막 싫어하는데 억지로 달려오잖아. 왜냐면은 영혼을 위해서예요. 이 땅에 100년만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 교회 가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끝나면 돼. 근데 이 땅에 100년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지만은요. 이 땅에 100년은 아무리 100년, 150년을 살아도 순간이에요. 근데 이 땅에 100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을 준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라도 교회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맛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사주셔야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주고 교회 가자 그럼 누가 와요. 그러잖아요. 한 20,000원짜리 넘는 거 사줘야지. 그것도 한 번 사자고 안 돼. 10번 사줘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잖아. 나 이제 절대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펑크를 많이 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입술이 이렇게 이게 터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지금 막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외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때 전도 목표를 쓰라고 했더니 올해 전도 목표 초청 전도 목표가 1,000명이야. 1,000명을 쓴 거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는 어떤 분은 500명도 썼고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썼는데 그 집사님 용감하게 1,000명을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 아니 저 집사님 용감하게 어떻게 1,000명이나 초청을 한다 그러냐? 전도를 한다 그러냐? 그러고 막 웃었는데 그 집사님이 써놓고 보니까 자기 1등이네.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을 들어왔어요. 전도 폭발을 들어왔는데 사모님 사실은 제가 1,000명을 써놓고 부담이 돼가지고 전도 교육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왔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실전을 하고 복음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가서 실전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진대. 아니 다른 사회이든 그렇게 잘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서 이제 딱 이제 프랭카드를 들고 갔는데 집사님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말이 안 나오면은 그냥 프랭카드만 들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키가 크니까 그 집사님은 두 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수 믿으세요 들고만 서 있어도 전도예요. 내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나오면은 프랭카드만 들고 있어. 전도지만 나눠줘. 그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기쁨이 있고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이 상급이 10가지나 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믿음 면류관이 많은데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이 두 개나 주어져. 근데 우리가 면류관이 천국 가서 면류관 받잖아.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받는 게 뭐냐면은 이 전도예요. 전도하면 기뻐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 우리 전도회 분 들어오면 제가 안내서면은요. 뭐 전도회 분들 입이 막 찢어져 있어. 왜냐면은 자기가 전도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몇 년 만에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막 기쁜 거야. 그래서 교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지역장님 소개해 주시고 사모님 뭐 내가 전도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기쁘니까. 전도하면요 기뻐요. 여러분 요즘 별로 살 맛이 안 나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타. 이 땅의 스타는요. 이게 떴다가도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스타는 영원토록 빛나네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 스타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 스타다. 하늘나라 스타다. 스타들 자세들 알죠? 스타는요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오뎅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왜냐면 눈치 보이잖아. 자세도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전도 나갈 때는 예, 옷도 좀 이쁜 거 입고 입술도 좀 이렇게 예, 화장이라도 조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밝게 기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옷도 오중충 입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내가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 견본이 나예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면 기분 좋죠? 네. 제가 전도할 때 새 아파트를 많이 가는 이유가 새 아파트를 가면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집이 너무 이쁜 거야. 갈수록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러니까 새 집 보면 엄청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모델하우스예요. 견본으로 내 삶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만약에 전도 1억,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하는 사람. 전도 한 명 하면 1억을 준대. 난리 나지. 지금도 새 가지 공부 끝나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근데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중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한 명 전도하면 하나님께 1억 헌금했다. 그러면 1억 헌금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도는 한 명부터 해야 돼. 한 명. 한 명은 할 수 있잖아. 올해 2023년도 전도 목표 몇 명? 한 명. 한 명?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이게 정해야 돼. 정의의 약자였어요. 짝꿍도 우리 교회는요, 전도 짝꿍이 있어요. 전도 짝꿍을요, 우리는 두 명을 같이 올려줘. 얼마나 감사해. 중보 기도만 해도 올려간다니까? 혼자 전도 갔어도 그 집사님 오늘 전도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름이 올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짝꿍만 잘 맺어도 저절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부 성전했을 때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래서 썼어요. 김여신 사모. 한 명. 좀 창피하잖아. 사모라고 뭐 처음부터 잘해요?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가지고 좀 한 명 쓰고 나서 창피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이상 조그맣게 썼어요. 근데 그때 하필 우리 집사님이
몇 명 썼냐, 보제.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한 명을 썼는데, 이제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야. 아니, 자기 거는 쓰지 뭘 그렇게 보자 그러냐. 기어이 보제. 그래서 자, 자, 봐봐. 그랬더니, 한 명 써 있으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 목소리가 커요. 아니, 사모님이 세상에 한 명이 뭐냐고. 그러더니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아, 창피하잖아. 언제 봐봐. 한 명이라고 해서 봐봐. 이 옆에다 이상이라고 썼잖아. 한 명은 딸랑 한 명인데 이상은 10명, 100명, 1000명도 되잖아. 어떻게. 그나 이상이 쓴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창피해가지고. 아니, 그럼 권사님 몇 명 써서 봐봐. 그랬더니 권사님 30명이야. 사모님은 한 명, 권사님은 30명.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어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해 오면 되고,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잘해 오면 되고, 찬양 잘하고 싶으면 성가대, 찬양 잘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된다. 그래, 기죽지 말고 한 명 목표를 세워서 한 명 이상.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실은요, 성경도요 1독이 힘들어요. 성경 1독 하면 그 다음 2독 3독은 쉬운데 1독이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다가 또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호수아를 넘어가야 되는데 또 내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다시 창세기 맨 앞에만 하다가 끝나. 근데요, 알든 모르든 일단 1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독부터 쉬워져요. 참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인 게 이렇게 막 삼국지 이런 것은 10번을 읽고 나면 그나마 읽을 게 없어. 근데 성경은 읽어도 또 새로운 게 나와. 참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 포괄을 할 때요, 무조건 99세 이상 이제 수명이 길어졌어. 하나님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예스하고 가겠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99세 이상 살아야 돼. 여러분도 전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처럼 99세 이상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예스 그러고 가면 되잖아. 전도하려면 건강해야지. 다리 아파봐 전도 못하지. 그래서 건강하려면 전도하세요. 근데 단서가 있어. 전도할 때. 근데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안 하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놀리는 거야. 세상에 사모님은 비실거리는 주제에 뭘 그렇게 99세 이상 산다고 저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기어이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야 되겠대. 목사님 제 덕을 보는 거야. 내가 99세 이상 살면 목사님도 더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덕 보네요. 그리고 웃었는데. 아니, 전도할 때 하나님이 99세 이상 사는 거지. 전도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언제 99세 이상 산다고 그랬어. 단서를 쏙 빼고 그것만 하고 나를 막 자꾸 이렇게 씹는데. 저는 절대 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면은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 전도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장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모세처럼 화이팅! 절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결혼하면 또 아이들 낳을 때 기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맨 뒤에 사역지원서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예배사역국, 선교사역국, 교육사역국, 양육사역국, 공동체, 관리, 행정 이렇게 사역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을 해야 돼. 밥만 먹고 일 안 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역지원서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빛나교회 사역지원서 이렇게 많거든요. 쭉 보세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봉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거 없으면은 화장실 청소라도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설거지를 남자들이 해요. 얼마나 멋있어. 그죠? 주방에 설거지 남자들이 탁 들어가서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설거지라도 하시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지원서도 쭉 보시고, 이거 한번 쭉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뒤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시고, 이름, 또 직분, 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세 가지 공부 네 번 그 사이에 또 내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우리 교회는 뭐 6개월 있다 봉사하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또 섬기도록 함께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또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에서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또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은 것은 받은 것만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저희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넘어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가족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아, 42페이지입니다. 아, 세 가지 공부는 네 번인데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일단 네 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의 이득을 연습하는데 지난주에는 죄를 이기는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